안녕하세요. 제니 오입니다. 한달 전쯤에 아크릴 물감으로 하얀 티셔츠에 카네이션을 그렸었어요. 오늘은 면으로 된 에코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해바라기, 행운의 꽃, 돈이 들어오는 꽃 해바라기 그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해바라기는 버릴 게 없는 꽃이라죠. 다른 꽃들도 그렇겠지만 해바라기는 그런 색깔이 황금 색깔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다음에 다 지고 나서 해바라기에 씨앗이 맺히면 그 씨앗을 우리가 견과류 모양 해바라기 씨를 먹기도 하죠. 그리고는 그거를 또 짜서 해바라기 기름을 만들죠. 해바라기 기름은 기름 중에서도 썩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옥수수 식용유 이런 거 많이 쓰지만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우리나라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올리브유 해바라기 즐겨 쓰는 것 같아요. 짧게라도 독일에 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맥주랑 같이 먹어야 간이 맞는다네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물이 좋아서 산 좋고 물 좋고 인심도 좋고 물이 좋아서 국물 문화가 조선 때부터 음식은 국물, 국화찌개, 탕 이렇게 해서 먹었지만 그들은 석회가 섞여 있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일찍부터 맥주를 즐겨 마시는 그런 음식 문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해바라기 꽃두 송이 그렸더니 너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아직 피지 않은
해바라기 봉오리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것도 피면은 아마 커다랗게 제 몫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데도 없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했듯이 에코백이에요. 안에 이렇게 핸드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도 있어요. 이 에코백을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 분, 그분에게 늘 행운과 따뜻함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완성했습니다.